경희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 축구 29번째 시간이에요. 축구는 한시고요. 다섯 자로 된 19절들입니다. 시에 어떤 자연 현상이나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압축해서 놨기 때문에 해석을 잘만 하시면 아주 여운이 많이 남는데요. 오늘도 축구시 8구 한번 보시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하셔서 눌러주시고 한번 보세요. 갑니다. 자, 오늘 처음 보실 한자는 치꾸는 고산, 백운기, 남원, 방초, 록이요. 부모, 천년수요, 자손 만세 영이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두자, 세자. 두자, 세자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하나씩 하나씩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높을 꽃 매산 흰백 구름은 일어날 기자입니다. 높은 산에는 흰 구름이 일어난다. 피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높을 꽃 매산 흰백 구름은 일어날 기자입니다. 산 보면 맨 꼭대기에 아래는 맑아도 구름이 이렇게 이렇게 끼어 있는 광경이 좀 상상이 되시죠? 높은 산에는 흰 구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아랫줄에는 언덕을 얘기합니다. 남녘남 언덕원 꽃다울방 향기방 풀초 푸를록입니다. 남쪽 언덕에는 향기로운 풀들이 아주 푸른색으로 무성하게 있구나. 남쪽 언덕에는 향기로운 풀들이 무성하고 푸르다. 자, 위쪽엔 하얀 구름이 남쪽에 있는 언덕엔 푸른 초목이, 여러분 색감 대비를 좀 보세요. 지금 제가 이런 화면에 초록색에다가 흰색 글씨 쓰니까 눈에 훅 들어오죠. 서로 대비색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얀 구름에 초록색을 대비해서 지금 시를 쓴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부모, 천년수요. 부모와 자손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썼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천년 동안 장수하기를 바란다. 이걸 바라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자 그래도 논어에도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근심이 된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이유는 기쁘기도 하고 일희일비라고 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 부모님이 나이 드신 것을 그 구절을 보고 참 공감을 했는데 저는 아직 저희 부모님들이 다 살아계십니다. 제가 큰딸이기 때문에 좀 나이가 뭐 많이 드시진 않아서 오래오래 장수하셨으면 하는 자식의 바람이 다 똑같지요. 그런데 한해한해 지날 때마다 아, 살아계셔도 너무 감사하다. 하지만 또한번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좀한해더 늙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언젠가는 뭐 우리가 보내드려야 되는 게 인간의 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천년을 살기를 바라는 자손의 마음이지만 그것이 참 맘대로 되지 않고 나도 늙어가고 부모도 늙어가고 있긴 한데요. 부모가 천년 만년 사셨으면 좋겠죠. 반대로 저희 딸도 아들도 엄마 아빠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맨날 얘기하거든요. 그거야 뭐 걔네 바람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운명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부모가 천년에 살기를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을 이렇게 19절로 이해를 해놨습니다. 얘기를 해놨고 당연히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자손이 만세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영화롭게 잘 살았으면 좋겠죠. 자손들의 만세를 영화롭고 편히 기원한다. 자, 자식은 부모가 오래오래 살기만을 바라고 부모는 자손이 잘 살았으면 좋겠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있는 힘껏 없는 힘껏 다해서 밀어주고 그나마 나보다는 잘 살길 원하면서 뒷바라지를 하는 게또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와 자손을 대꾸로 보면서 자식은 부모의 장수를 빌고 부모는 자손의 영화를 빌고 있는 것을 대꾸를 해놨네요. 모아서 한번 볼까요? 높은 산에 흰 구름이 일었다. 남쪽 언덕에 아직 꽃다운 풀들이 무성하고 푸르게 있다. 부모가 천년 사시기를 자식이 기원하고 자손이 만세 영화를 누리기를 부모가요. 염원을 하는 거죠. 대꾸가 잘 됐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뭐 기원하고 바라고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마음이 하늘에 닿아서. 자, 그 다음 구절 한번 더 볼까요? 죽순 첨녀 필입니다. 송녀 세사침입니다. 수연 청홍벽이고
천공벽이고, 자, 예. 풍녀 월상천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자, 대나무죽, 대나무 순자입니다. 죽순이라고 해서 어린 죽순으로 볼게요. 뾰족할 첨, 같을려 부필. 어린 죽순의 뾰족한 것이 붓과 같이 뾰족해요. 붓같이 생겼죠? 이렇게 정말로? 네네, 맞아요. 그래서 죽순, 어린 죽순이 뭐같이 생겼어요? 뾰족하기가 마치 붓처럼 생겼다. 비유법을 한 거죠. 또 비유법 했어요. 소나무 성 이변. 소나무 잎은 가늘새, 가늘기가 가틀사 바늘침. 뭐처럼 같아요? 바늘처럼. 그렇게 뾰족하다. 자, 소나무 잎이 가늘기가 바늘처럼. 뾰족하고 대나무 죽순에 이렇게 뾰족하기가 붓같이 생겼다. 이렇게 비유법을 참 어린아이 시처럼 해놨죠? 자, 그다음 수연 천공벽인데요. 물가 물수 물이 이어져 있는 걸 수평선이라고 봅니다. 수평선 위에 하늘이 있죠. 바다 생각하셔야 돼요. 수평선 있고 바다가 있으면 바다가 파랗잖아요. 그런데 이 파란 기가 여기는 하얗고 여기는 뭐 조금 진하고 이게 아니라 똑같이 파랗다는 것을 그림으로 갑니다. 수평선다운 하늘은 함께공 푸를벽. 다 같이 똑같은 색깔로 푸르구나. 수평선에 있는 하늘은 함께 푸르구나. 같은 색깔이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는 거고, 아래 보시면 바람은 바람풍 더블려 달월. 바람과 달빛, 앤드예요. 와, 뭐뭐와, 더불어. 바람과 다른 쌍벽. 서로 쌍. 같이 어울려 막다. 바람도 맑게 불고 달도 선명하게 보인다. 쌍으로 막구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막다는 것이 물도 막지만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런 달빛과 달빛이 약간 좀 맑게 보이는 깨끗하게 선명해 보이는 그다음 바람이 아주 깨끗한 이것을 풀을 척 하나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쵸? 자, 모아서 한번 볼게요. 얼마나 멋진지. 자, 대나무 어린 죽순 뾰족하기가 붓과 같고 소나무 잎 가늘기가 바늘침과 같다. 바늘같이 뾰족뾰족하다. 수평선에 이어져 있는 하늘은 함께 푸르고 모두가 같이 푸르고 여기도 함께 쌍쌍. 자, 바람과 다른 쌍으로 맑구나. 서로 어울려서 아주 더 예쁘구나. 달뜬날달 구경하는데 바람이 사늘사늘 부면 얼마나 멋지게. 저는 여름밤을 상당히 그래서 좋아하는데요. 달 구경하기 참 좋죠. 환경오염 안 되면 더 예쁘고 더 예쁘게 보여서 아주 그 바람이 더 시원하게 느껴지잖아요. 특히 열대야 있는 밤에 나와서 달 보고 바람 맞으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름에 캠핑 많이 가죠. 자, 이렇게 멋진 또 우리 한시를 보면서 자연을 몸으로 느껴봤네요. 오늘 2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